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영에 반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꾸로 돌려서 이것들을 막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제가 이런 애들 있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 중에 엄마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데 자녀들 중에 이제 믿음 없는 애들 있잖아요.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마귀처럼 노는 애들. 그 막 그 믿음 좋으신 집사님 아들 딸들 중에 그런 애들은 꼭 데리고 와요. 이렇게 협박을 해갖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피차 부담되게 막 그래서 뭐 용돈 끊는다 뭐 한다 하고 막 데리고 와요. 아무튼 그럼 그런 애들은 또 부담되게 앞에 앉혀있고 앞에 앉아 그러겠는데 얘는 마지못하고 온 거야. 엄마 때문에 막 왔는데 웬 제가 와갖고 얘기하니까 막 미치겠네. 싫어갖고 막 눈으로 레이저 쏴요. 이렇게 막 눈으로 막 죽이는데 어떤 애는 하도 심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부담되게 앞에서 자꾸 레이저 쏘니까 너 쉬는 시간에 너 이거 보니까 아무런 느낌 없냐. 네가 인정하건 안 하건 영적 세계 실제다. 천국 지옥 이런 거 실제다. 그랬더니 얘가 나 지옥 가고 싶은데? 나 예수 싫은데 막 이래요. 초딩인가 뭐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세상에 이놈이 레이저로 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아 나중에 이런 애가 나 죽이나?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아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이 샘플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들이 이 양심 꺼리낌 없이 노는 내용들이 정말 사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대적하는 게 날이 갈수록 너무 심해져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연히 진화론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막 가냐? 귀신 들려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귀신 들리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공연 실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연 실황 여기 보면 중간에 사탄이 기타매하고 쫙 있고요. 무대에 가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간대요 지금. 지옥 가는데 신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울해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나 이거 처음 보고 청년 찬양 집회인 줄 알았어요. 신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랑 비슷하죠? 청년들 모여갖고 가산 정반대고 대상도 전혀 다른 거지만 이러고 있다고요.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가수 중에요. 데스메탈 아까 한 그런 가수 중에 유명한 애가 있어요. 얘는 대놓고 막 주님 대적하는 애인데 노래 제목이 적그리스도 슈퍼스타예요. 공연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잠깐 볼게요. 관중들이랑 이런 식으로 성경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찢다가 관중들한테 던지거든요.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성경을 또 아까 처음 봤던 그 화장 떡칠했던 애들 있죠. 초반에 걔네가 키스라는 그룹인데 약자는 사탄을 섬기는 기사들이에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천둥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관중들 적당히 있어요? 아니면 막 흥분해요? 엄청 흥분돼 있죠? 이런 거 시켜요. 지금 천둥신을 영접하라 그래요. 흥분해 있을 때 관중들이. 그러면 이 집단 귀신 접신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음악이고 공연이지만 그거는 그냥 세상 핑계고요.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예배라고요. 예배.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죄성의 본질은 진리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죄성 마음껏 뿌리고 막 이러고 있죠.
예배.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음악이고 그냥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이런 것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레이디 가가 공연 하나 볼게요. 레이디 가가 뭐 중간중간 얘기할 때 뭐 하나님 비꼬고 니네 지옥 데리고 간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중에서 좀 충격적인 거. 자, 이런 걸 왜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하나님의 집회가 있다, 기독교 컨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그게 분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사실 현상을 불러일으켜요. 바꾸고. 근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레이디 가가는 가는 뭐 도시 이런 데마다 무슨 어떤 영적 돌파가 일어나냐, 동성애가 막 뚫려요. 동성애자들이 우르르 막 나오고 막 동성애 합법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자살률 늘어나고. 우리도 작년에 레이디 가가 왔다 갔잖아요, 그죠? 재작년인가? 왔다 간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 살인 뭐 성폭행 이게 끔찍한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이 분기점이에요. 나오고 쫙 나오는. 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사회적 현상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레이디 가가 이 얘가 가서 공연해서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크게 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유 자세히 보지 마. 자, 가는 것마다 동성애자들 니네는 아름다운 거다, 당당해라, 동성애자 계속 옹호해주고 이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해요. 동성애. 그리고 공연하면 맨날 피칠갑이에요. 그냥 피칠갑에 맨날 죽는 거, 살인하는 거, 사람 막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거. 그리고 실제 재단 이제 재단 만들어서 피 뿌려요 맨날. 근데 쟤 막 자살하고 막. 알다시피 공연만 그러지 않고 레이디가 그때 이제 해외 전세계 콘서트 투어하면 호텔에서 청소한 아줌마 기겁했다는 얘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기겁했냐면 욕조에다 피 쫙 받아갖고 막 욕조 이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과 이런 콘서트에서 이런 거 그대로 합니다. 막 뭐 피 뿌리고 뭐 재단에 뭐 하고 난 자살하고 믹서에 갈아버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해요. 이런 게 공연이에요. 그러면 여기 갔다 오면 애들 말짱할까요? 아니면 귀신 확 들려올까요? 확 붙잡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공연들 다니는데, 레이디가 공연 이제 안 궁금하시죠? 뭐, 또 비싼 돈 내고 안 가실 거죠? 열매를 맺게 볼게요. 영국에서 16살이면 중3 되겠죠, 그죠? 중3짜리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자기 혼자. 남자놈이 깐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자를 바꿨어요, 자기 수술을 해갖고.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몸에 칼 대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바라시는 건 없으시죠? 근데 이 중3짜리가 지 몸에 스스로 칼 대면서까지 성별을 바꾸겠다고 바꿨는데 왜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이래요. 레이디 가가한테 영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영이 뭐라고요? 영은 곧 말이에요. 영의 말.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얘가 뭐라 그런 거냐면 레이디 가가의 공연, 노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영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이 귀신의 거짓말, 너 여자야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애가 듣고 믿고 아멘 해갖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일상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공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접하는, 영적으로 접하는 것들. 근데 이런 식으로 공연 같은 것들은 큰 대형 집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집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열매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회적 현상을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로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뭘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시간을 아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이게 점점점 심해져 갖고요. 자, 보세요. 우리 예배는 무엇과 무엇을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 위에 서서 성령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노래들 내용 들어보면요. 이 시간이 점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땅따먹기 당하듯이 이렇게 돼갖고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내용들을 거꾸로 안 들려도 이제 즐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오는 노래들 뭐 전 세계적으로 뜨는 노래들 보면 가사가 대놓고 그냥 정말 마귀적인 얘기들이에요. 미국 노래들 이런 거. 뭐 내용이 뭐냐면 돈 진짜 돈 말 그대로 돈을 찬양해. 돈이면 다 된다. 돈 최고. 난 돈을 사랑한다. 뭐 이게 노예 후렴구. 너 살인해라. 사람 죽여라. 말하는 놈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너 음란한 짓 해라. 마약해라. 살인. 뭐 이런 끔찍한 게 그냥 노래 가사라고요. 거꾸로 돌린 거 말고 그냥 일반 듣는 노래 가사. 이런 걸 이제 즐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보시면 이게 클럽이란 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직 영적으로 주님 못 만난 애들이 이제 방황하는 예배당인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끔찍한 내용들을 막 따라 불러요. 애들이 술 먹으면서.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 저주 위에 이 끔찍한 저주를 지금 막 따라 부르잖아요. 저주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알코올 섭취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뭐 하는데요? 여기도 예배당이에요. 다 모든 건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열매가 맺어지겠죠. 당연히. 자, 지금 시대에 나오는 노래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치적으로 볼게요. 8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심하고요.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 전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열매의 결과로. 근데 보시면 지금 나오는 노래들은 그냥 대부분 다 대놓고 특별히 외국 뭐 이런 노래들은 대놓고 그런 끔찍한 저주라 보시면 돼요. 3분의 2 내용이 우스갯소리로 섞어가면서 뭐 이런 내용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귀에 소리는 존재하지만 안 들리는 음역대가 있어요. 아시죠? 소리는 있지만 안 들리는 음역대가. 그 음역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들어있어요. 노래들이. 예를 들면 레이디 가가 노래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가 레이디 가가 노래가 에에라는 게 있어요. 후렴구가 에에에에 이래요. 근데 그 음역대 위아래 보면 그 후렴구 뭐가 들어있냐면 가사가 이래요. You're gay. You're gay. 에에 맞춰서 gay. 에에 이래요. 넌 게이고 넌 게이가 될 거고 넌 게이라서 행복해. 뭐 이런 내용들. 오, 장난 아니죠? 여러분 레이디 가가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들 그런 저주로 담겨 있고요. 또 악기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이 외국 그 음악 장르 중에 R&B라고 아세요? 약간 음란한 그런 내용도 주로 나오는 뭐 끈적한 이런 내용인데 악기를 몇 개 안 써요. 악기를 몇 개 안 쓰는 듬성듬성하고 해 보이는 음악인데 엄청 떠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실제 음란한 짓 하는 걸 다 녹음을 해갖고 그 소리를 압축시켜요. 압축시키고 피치를 높이고 낮추면 그냥 악기 소리처럼 들려요. 우리 귀에 그냥 트트트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만든 소리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인식이 안 돼도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다 하죠. 이런 식으로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전 수치인데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10대면 하루에 84번을 영의 소리로 말고 귀로 인식할 수 있는 알아들 수 있는 소리로 그 끔찍한 저주를 들어요. 지금 훨씬 심하겠죠. 그리고 백워드 매스킹 뺀 수치고요. 그리고 뒤에 안 들리는 음역대 들어있는 저주 뺀 수치고요.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그 우리 들을 수 있는 음악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외국 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얘기를 좀 보고 좀 마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 잠깐 보면 그럼 우리나라 여가수들이 옷차림이 어때요? 막 단아하게 입어요? 아니 못 벗어서 안달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랑 싸우랬더니 마귀를 대적하랬더니 자꾸 힘이랑 싸워요. 힘이를 대적해요. 좀 더 벗겠다고 막. 그리고 춤사위는 어때요? 막 우아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막 해벨라 이런 건가요? 어떻게든 성적인 거 연상케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뭐 그런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죠? 노래 가사 내용은요? 요즘엔 다 백워드 매스킹이니까 알아들 수 없는 막 외계 소리하고 댕기는데 이 백워드 매스킹 되기 직전에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래 가사를 보면은 여가수들 우리나라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밤. 꼭 오늘 밤 뭐 한대 맨날 그냥. 오늘 밤. 자 그래서 노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 이거야. 오늘 밤 네가 들이대면 나 너랑 뭐 거시기 뭐 음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영이 곧 메시지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가 그 메시지를 그 영을 결정을 하는데 이걸 전달할 때 표현이 강력하냐 부드럽냐는 둘째 기호의 문제예요.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옷 못 벗어서 안다르고 여가수들이 춤은 어떻게든 성적인 거 연상케려고 막 이런 거 하고 노래 내용은 다 음란이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건 영적 음녀잖아요, 그죠? 영적 창녀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되고, 이 영적 음녀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적 창녀, 영적 음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 지옥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그 죄악을 돌이켜 주님께 나오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 세상 둘째 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음녀를 못 닮아서 안달이에요. 부러워요. 막,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몸매 죽인다. 나도 저렇게 할래. 살 저렇게 뺄래. 이게 다 미쳐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완전 음란에 미쳐있다고요. 이거를, 이 부러워하는 걸 우리 또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은 번역하면 문자 그대로 우상이에요. 이걸 막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고 안달하는데 이걸 경배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그럼 영적 음녀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하면요, 이 사람은 굳이 안 뒤져봐도 어떤 열매 맺을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굳이 안 뒤져봐도. 왜? 경배한다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거는 그래서 요즘 상황들 몇 개 볼게요. 노래들, 애들 상태가 왜 이러냐, 요즘 노래들 몇 개 볼게요. 이런 게 그래도 좀 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얼마 떴어요? 대한민국에서. 엄청 떴죠?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잖아요. 제가 이 노래 처음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귀신들이나 음악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만든 건 앞뒤로 다 맞아떨어져요. 어거지로 해갖고는 뭐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직접 이렇게 이거 만든 나온 가사랑 발음으로. 다 일부러 맞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이랬구나. 근데 이걸 본 다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길 가는데. 왜 그러냐?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남자 여자일 것 없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뜬 노래인데, 여러분, 이 역겨운 단어도 이런 거 우리 다 들었어요, 영어로. 영어로 들으면 열매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주변 상황만 맞아지면 얼마든지 나와요, 열매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뭐, 하나님 순결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 시선 안 보이는 곳에서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노래 때문에 맺었어, 그 끔찍한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결한 이 사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로 죄에 묶이게 한 이것 때문에 열받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노래가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비하면 그래도 약한 편입니다. 또 음란한 얘기 엄청 하다가 예수님 욕하고 지옥 좋다고 난리칩니다. 이번 좀 조금 심한 거 들어볼게요, 좀.
이런 역겨운 내용들 쭉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애들 즐기고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약한 거 몇 개 들어볼게요. 이런 노래들을 애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귀에 끼고 자는 애도 있고요. 뭐 그냥 들어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가운데 이 끔찍한 영의 거짓말의 메시지들이 충전된다고요. 장착된다고요. 쫙 이렇게. 언제 열매가 나오겠어요? 찬스 생길 때마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애들 그냥 끼고 사는데 그냥.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요즘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좀 기도를 좀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죄악 가운데 뭐 적당히 뭐 즐기고 있거나 머물고 있는 죄악들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내용을 나누니까 워낙 지금 봤던 것처럼 이런 음란과 주님 대적하고 주님 만만하게 보는 것들이 지옥 만만하게 보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저런 것들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어로 진리 대적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망가져 있고 주님을 만만하게 보는 이 패역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음란한 시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랑 비교를 해갖고 적당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거나 죄를 즐기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지옥. 특별히 요즘 많이 머물고 있는 죄악들이 음란죄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음란. 여러분 애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게요. 야동 즐기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위, 뭐 음란한 행위 즐기는 사람 잘 들으세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얘기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죄악이든 여러분들 즐기거나 머물고 있는 죄악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 미워서 얘기를 드리는 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발 돌이켜서 생명 건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혀 막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요. 만만하고요. 막 비웃기까지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마음에 들어가고 지옥 좋고 뭐 이게 계속부터 들어왔던 노래들이에요. 사단이 그런 야금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모든 이 선지서를 보시면 죄의 근본을 꼭 지적하시는 게 경외함을 잃어버렸다예요. 네가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죠. 기껏 해봤자 사람이 너 어떻게 해봤자 육체밖에 못 죽이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너를 마땅히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경외하는 열쇠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죄를 떠나고 죄를 돌이키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다 박살내놨다고요. 다 지옥이 너무도 만만해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이 지옥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내 기준이 뭐냐 이거 안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냐가 중요하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지옥은 불타는 데잖아요. 그죠? 가면 돼요 안 돼요? 끝장나요.
영원토록 불타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옥을 만만하게 보냐? 여러분 만약에 3일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가 여러분 앞에 있다 쳐봐요. 3일 된 아기가. 근데 얘가 여러분을 막 진짜 미워해요. 이 아기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미워요. 온 힘을 다해갖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기가 여러분한테 막 이리 부득부득 하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래 막 숨이 나고 그러고 안 무서워요. 아 물론 눈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 무섭겠죠. 3일 된 놈이 막 이러니까.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보자면 전혀 안 무서워요. 그죠? 만만하고 막 귀여워요. 막 웃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따위로밖에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말고. 근데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물리적으로 한번 봐서 3일짜리 애 말고 30살짜리 얘기해 볼게요. 30살짜리. 30살짜리 청년이 죽고 싶어 환장한 인간이 있어. 인생 소망 아무것도 없어. 나 오늘만 살아. 인생 소망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있는데 깡패야. 온몸 전신문신. 막 죽고 싶어 환장한 놈. 막 깜빵하고 싶어 막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얘.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납치한 거예요. 납치를 해갖고 시골 쫙쫙 밤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한중간에 그 지하에 딱 여러분을 딱 데리고 갔어.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이놈이 평생 동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을 미워한 거예요. 막 죽이려고 막 이를 갈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걔 앞에 걔가 딱 서 있어.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애기를 봤을 때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막 상큼하고 막 웃음이 나올까요? 어떡할까요? 절대 못 웃겠죠. 마찬가지로요. 3살짜리, 아니 3일 된 애부터 30살까지만 이 물리적인 차이만 봐도 이게 두려워지는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든 진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셔서 모든 진노를 쏟아버리시는 곳이 영원토록 쏟아버리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만만하겠어요? 안 만만하겠어요? 이게 끝장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라이터 불로 3초 동안 여러분 턱 밑에 대면은 어때요? 막 따스해요? 막 어때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 그죠? 라이터 불 아니라 저기 주유소 갖고 주유소에 있는 기름 다 예, 한 명한테 확 해갖고 불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죠? 여러분 이 두 개도 약과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에 비하면 이것들이 약과라고요. 약과. 이게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죽지도 못해. 계속 타요. 근데 여러분 그냥 타기만 하냐? 5일 이상 잠 안 자보신 분. 5일 이상. 5일 이상 잠 안 자보신 분. 기분이 상큼해요. 어때요? 5일 이상 만약에 잠 안 자면 기분 상큼할 거 어떨까요? 막 미쳐버리겠죠. 오히려 잠 안 자면 여러분 이 불을 타는데 영원토록 쉼도 없고 잠도 없고 계속 불타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확인해 보겠지만 지옥은 주님이 보내시기 이전에 본인들이 결정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안 택하고 어둠을 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도전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건데 진리가 오고 복음이 오는데 그거 택하지 않고 어둠을 그냥 난 택하겠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상 어둠을 택한 주님을 택하지 않고 이 죄와 어둠을 택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걔네들이 거기서 소리치고 아수라장이야 막 난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지옥입니다. 아주 예고편으로 티끌만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거든 즐기고 있는 게 있다, 그럼 지옥 가시는 거예요. 싫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돌이켜 사시라고. 혹시 이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다, 그거부터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는 그렇게 보고 사람이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따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불쌍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만만하게 보는 게 완전 앞뒤게 뒤바뀌어 버린 우리 비참한 영적 기형아, 영적 장애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악만 봤잖아요. 오늘은.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자,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부모님들 부모님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이거 아직 못 들었잖아요. 오늘 내용을 가갖고 애들 막 아주 잡아버리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린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는 역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래, 나는 이제 그럼 내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지 막 이래요. 보통 이 설교 이 강의를 하면은 애들이 쉬는 시간에 막 우르르 와요. 저한테 와갖고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뭐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도 그 빼고도 해요, 뭐 누구도 해요, 몰라, 그 안 중요해 그거 다 해 대부분. 그러면 요건 좀 더 들어도 돼요? 요거까진 봐도 되죠? 네 알아서 해 네 자기야. 요거까지 해도 되죠? 계속 똑같은 건 물어봐요. 결국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란 게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예전에 이 상황들을 몰랐을 때는 이것들을 막 즐겼단 말이에요. 즐겨갖고 막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하고 이거 따르고 막 이렇게 열매 맺고 막 살았는데, 적당히 이거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 지옥, 끔찍한 지옥 가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그죠? 근데 애들이 물어보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걸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은 여전히 죄를 향하고 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이거 추구하고 싶어갖고 요건 해도 되죠? 요거까지는 되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들으면 안 되고 저건 들어도 되고 이걸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적당히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생명 다해 사랑하고 살아요. 뭐를 사랑하냐? 죄를,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요. 죄를.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걸 뭐 청년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그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나 막 피곤도 절대 못 말리는 그 죄를 짓기 위한 그 막 자나깨나 죄 생각 그런 거, 이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죄를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추구하고 싶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끔찍한 지옥 보내는 거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냐? 그냥 어떻게든 조금 더 추구하고 싶어갖고 그냥 사탄한테 머리끄덕이 잡힌 채로 질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난 이 종인 거예요. 그냥. 이래서 지옥 가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비참한 죄인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해도 돼요? 저건 더 해도 돼요? 여기 나올 수 있는 이 지옥 권세, 이 사망 권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율법적으로 이건 봐라, 이건 보지 마라, 이건 들어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죄잖아요, 그죠? 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 의지에 맡겨놓으셨어요. 주님은 생명 다해 사랑하면요, 잘 보세요, 내가 죄를 생명 다해 사랑할 땐 주님이 나한테 걸림돌이야. 막 부담돼요. 왜? 나 죄 짓고 싶어 죽겠는데 이 주님 때문에 못 지니까. 그리고 이거 몰랐으면은 모른 채로 신나게 즐겼는데 이거 알면은 보통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확 우울해져요. 진짜 중심이 주님에 있는 사람들 기쁘거든요. 왜?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넘어져서 주님 마음이 아프게 했던 그 원인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다시는 안 속아야지 이래갖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누가?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분들은 우울증이 확 와요. 그럼 나 이제 뭐하고 살라고. 이것도 못 두고 저것도 못 두고 막. 똑바로 깨달았으면 깨달았어도 우울증이 더 심하게 와요. 왜 그러냐면요, 난 죄를 지금 생명나게 사랑하는데 아, 몰랐으면 즐거웠을 텐데 저 이상한 놈 와갖고 저 괜히 그걸 얘기해갖고 어두운 걸 뒤적거려갖고 짜증나게 내 인생의 낙습 뺏어가고 막. 죄의 낙시죠, 죄의 낙습. 마찬가지로 이 죄를 사랑하면 주님이 걸림돌이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 내 죄 짓는데 방해되는 거야. 아예 몰랐으면 막 쪘을 텐데 아니까 이제 막 아 막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마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명나게 사랑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 미치겠는데 막 주님 때문에 짜증나고 막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싫어져요. 내 주님 사랑한다 방해되니까 싫다고요. 이해되시죠? 분명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거룩하게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요 진리이신 주님이 싫고 대적하게 돼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중심이. 그래서 주님을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 네. 여러분 이거는 뭐 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분위기상 기도한다 이렇게 된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나 이런 것들로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시고 실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관계고 어떻게 야 이러면 끝 이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정리를만 하고 좀 기도할게요. 뭐냐 주님의 생명과의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요 이제 진리가 아닌 건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진리에게만 반응하겠다고 마음을 딱 순결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부터 포함되냐 나에 대한 것부터 나에 대한 외모 우리 집안 돈 많냐 적냐 뭐 내 성격 어떠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부터 해갖고 이 썩어 없어지는 진리가 아닌 것들 가지고 나 스스로 평가하고 남 평가하고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것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다 이제부터 나는 진리에게만 반응하겠다.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세상도 나한테 그러하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나 뻔뻔하게 살겠다. 진리에게만 반응하겠다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응이 장난들이 아닐 거예요. 진리만 붙잡고 가는 것. 아멘이시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좀 마음을 정하십시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번에 이거 시리즈로 다 있거든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시리즈 굳이 안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을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남들한테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결심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주님 진리만 반응할게요. 100번 얘기하면 100번 무시하고 10,000번 얘기하면 10,000번 무시하고 평생 진리만 아주 무식하게 나 세상 등지고 진리만 따라갑니다. 주 날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 진리에만 순종하실 거죠? 아멘. 갈등되시는 분도 잘 드세요. 주님이 갈등하시는 그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결정을 주님께로 내리기를. 여기서 결정 딴 걸로 내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심판 받으신 거예요. 그게 만약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다. 오늘 만약에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면 뭐 가시다시 지옥 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각자의 삶을 함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마음 갈등하고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 갈등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지옥과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앞에서 근데 우린 갈등한다고요. 이 지옥 자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제 중심으로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남들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꼈던 걸 회개하고 그냥 주님만 날 주장해 주십시오. 일상 가운데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순결하게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 썩은 쓰나미가 몰려와도 난 주님만 순결히 따를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마음 주신 대로 마음 정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